자,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자, 여기 보이는 트리옵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리옵스는 고대 화석 3억 년 전부터 공룡들과 살아왔던 생물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부화 세팅을 1편에서 했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부화를 했다면 바로 여기 먹이를, 우리 유생 먹이를 해서 먹여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우선 불빛을 세게 했고요. 자, 오늘 사실 영상 찍기도 약간 민망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고대 화석이 바로 부화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했고요. 자, 우리 트리옵스 친구들이 지금 이쪽에 두 마리가 보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쪽에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에게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입합니다. 우와, 지금 넣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죠? 농도가 진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먹을지. 자, 사실 먹는 모양도 사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고요. 제가 이번 영상 이외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는 사이즈가 되면 그때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이동할 줄 알았지만 친구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어허, 저 친구 두 마리가 이동할 줄 알았는데 이동을 안 합니다. 오, 세 마리다. 최소 세 마리. 오른쪽에서 한 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오, 신기먹이. 자, 위에서 봐도 이쪽에 보입니다. 자, 위쪽에서 봐도 보이네요. 저렇게 뭔가 뭔지 모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트리옵스, 바로 고대 화석이죠. 자,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 트리옵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제가 다음에는 더 잘 보이고 성장한 모습의 트리옵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